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긴 설 연휴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쉽네요. 네, 많이 쉬었으니까 이제는 열심히 일해야죠. 네,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막바지 귀경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설 연휴엔 사상 최대인 55만 명이 해외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술에 취한 10대 청소년이 지난 8일 동안 11차례나 방화를 저지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해빙기를 맞아 익사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익사 사고 대처 방법 알려드립니다. 천안 국립축산과학원에도 구제역이 발생해 소중한 가축 유전 자원마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조직폭력배들이 국내에서 수백억 원대의 마약 거래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오늘로 13일째인 이집트 소요 전국 속에 이집트 집권 여당 지도부 6명이 총사퇴했습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을 해주는 자문 의사들 때문에 공정한 판결이 어려워지는 실태 고발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졸업철을 앞두고 경찰이 이른바 알몸 졸업식에 대한 특별 단속을 펼칩니다. 제주도에 미국산 40억 원짜리 씨 수마리 호텔 수준의 황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인공위성들이 우리 위성을 위협하고 있어 당국이 올해부터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요리의 나라 중국이 미국 맥도날드처럼 체인 음식점을 전 세계에 진출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일을 준비하는 휴일 뉴스데스크. 8시 15와 함께 바로 시작합니다. 읽다, 보다, 배우다. 세상의 모든 미디어를 탭할 시간. 애니콜 갤럭시 탭. 네,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차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55만 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인파로 가득한 오늘 인천공항. 인천공항 집계 결과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해외로 다녀온 승객은 모두 55만 명. 지난해 설 연휴 기록 51만 명을 갈아치우고 설 연휴 사상 최대 해외 여행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추운 날씨를 피해 따뜻한 동남아를 다녀온 여행객들이 가장 많았는데 두꺼운 외투를 다시 꺼내 입으며 일상으로 되돌아왔음을 실감합니다. 서울역도 귀경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고향에서 들고 온 짐은 무겁지만 큰 행사를 치르고 돌아온 주부들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시부모 어른들 뵙고 그랬어요. 아기도 너무 좋아하고 어른들 만나서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개학을 앞둔 학생들은 공부할 책을 고르기 위해 서점을 찾았고 직장인들도 자기 개발서를 통해 새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설 연휴 기간 내내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던 119 대원들. 일상으로 돌아온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긴 연휴의 마지막 날. 새해 새로운 각오로 다시 시작되는 일상을 준비하기에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자, 막바지 귀경길인데요. 고속도로 상황 중계차 화면으로만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제 서울 요금소 장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하루 차량 흐름 원활했습니다. 긴 연휴로 귀경 차량이 분산됐기 때문인데요. 다만 수도권 일부 구간에서만 정체가 됐고 통행량도 평소 주말보다 적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대 청소년이 이번 연휴 기간 중에 동네에 연쇄 방화하다 잡혔습니다. 취직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장인수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서울시 신정동의 한 주택 현관에서 불길이 피어오릅니다. 차량이 들어오면서 인기척이 나자 골목 안에 숨어있던 피의자가 현장을 벗어나 달아납니다. 19살 천모 군은 어제 새벽에만 자기 동네의 주택 3곳에 불을 질렀고 최근 8일간 신정동 일대에서 11차례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모두 술을 마시고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술 좀 먹고 마음속에 있던 불만들이 좀 힘들었던 게 취직 문제 나중에 뭐 할까 그거랑요. 방화가 잇따르자 경찰은 방범 CCTV를 주시하다 천군의 범죄 행각을 확인하고 출동해 검거했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 광역시의 한 아파트 단지의 굴뚝 꼭대기. 50대 아파트 주민이 관리비 독촉을 받은 뒤 술을 먹고 굴뚝으로 올라가 2시간 동안 자살 소동을 벌였습니다.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굴뚝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 주민을 설득해 간신히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주택가 사이에서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의 부대찌개 음식점에서 불이 나
소방차 17대와 대원 70여 명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불은 가게 50평방미터를 잿더미로 만들었지만 신속한 진화 덕분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강희수입니다. 한중 양대 조폭이 국내에서 수백억 대 마약 장사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중국 흑사회, 한국 청량리파,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합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중국 공안이 흑사회로 불리는 중국 조직폭력배들의 마약 제조 현장을 급습합니다. 흑사회는 돈만 된다면 총으로 살해하거나 흉기로 신체를 자르는 무자비한 집단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소탕에 나서자 흑사회가 한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서울 청량리파 등 국내 조직폭력배들과 손잡고 마약 장사에 나선 겁니다. 국내 폭력 조직들과 중국 흑사회 조직이 연계한 플로폰 물수 판매를 최초로 확인을 했습니다. 국내 폭력배들이 자금을 대면 흑사회는 순도가 높기로 이름난 북한산 필로폰을 구한 뒤 소형 냉동어선에 실어 보냈습니다. 밀반입한 필로폰은 5.95kg, 2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시가 200억 원어치 물량입니다. 서울 청량리파와 부산 칠성파, 광주 동화파, 충남 논산파 등 국내 14개 폭력 조직을 통해 전국에 유통됐습니다. 필로폰 순도를 감정하기 위해 상습 투약자까지 동원됐습니다. 반응해서 오면 아 이거는 소위 말하는 멍이다, 흡입이 떨어지는 거다, 그거를 이제 상습 투약자들의 느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검찰은 흑사회 심양파 두목과 국내 조폭 조직원 1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연변파와 뱀파, 호박파 등 국내에 이미 거점을 둔 흑사회 22개파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해빙기 익사 사고 소식 바로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해빙기 빙판 상태 취재를 위해 얼음 위에 올라섰던 기자도 물에 빠지는 아찔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조희명 기자입니다. 얼음에 구멍을 뚫은 채 빙어 낚시가 한창인 강원도 춘천의 한 호수.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앉은 낚시터 바로 옆에 얼음이 녹아 생긴 커다란 물구덩이가 눈에 띕니다. 날씨가 풀려 기온이 올라가면서 빙판이 빠르게 녹고 있는 겁니다. 얼음이 얼마나 얇아졌는지 구조대원과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며칠 사이 날이 풀리면서 이렇게 얼어붙은 호수 곳곳에 물구덩이가 생겼습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살얼음이 깨질 수 있는 위험한 장소들입니다. 기자가 스탠드업을 하다 순식간에 빙판이 꺼지면서 물에 빠졌는데 바로 옆에서 취재를 돕고 있던 구조대원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물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도 이곳에서 낚시를 하던 남자가 물에 빠져 간신히 목숨을 건진 일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한 순간 벌써 늦었어. 이게 푹 들어가더라고요. 보통 얼음 두께가 10cm가 넘으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요즘 같은 해빙기엔 두꺼운 빙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얼음이 두께를 그대로 유지해도 강도가 약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하 40도에서 얼음은 건축자재인 화강암보다도 단단하지만 녹기 직전인 영도상에선 사람 손톱보다도 강도가 물러져 순식간에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해빙기 때는 그 빙질의 상태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그 어느 부분에서든지 얼음이 꺼질 수가 있거든요. 겨울철 익사 사고의 대부분이 2월과 3월 해빙기에 집중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 본격 졸업철이죠. 경찰이 이번엔 폭력적, 선정적인 졸업식 뒤풀이를 집중 단속하겠다 밝혔습니다. 단순 가담자라도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양윤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경기도 한 중학교 졸업식 뒤풀이. 알몸으로 눈밭에서 얼차려를 하고 인간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밀가루를 뿌리며 소란을 피우고 여학생의 옷을 벗긴 뒤 케첩을 뿌리며 괴롭힙니다. 남학생은 속옷 차림이고 여학생의 교복 여기저기가 찢겨져 나갔습니다. 빗속 백사장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업고 차례로 바다로 뛰어듭니다. 졸업식 때마다 발생하는 학생들의 일탈 행동. 이번엔 경찰의 집중 단속을 받습니다. 졸업식이 몰린 모레 8일부터 17일까지 경찰 병력이 무려 4만 7천 명이 투입됩니다. 처벌 대상은 알몸을 강요하거나 알몸 상태로 나다니기, 알몸 모습을 촬영해 배포하기, 졸업식 뒤풀이 준비라며 돈 빼앗기, 단체 기합 주기, 밀가루와 달걀 던지기 등입니다.
이 같은 뒤풀이는 공동폭행에 해당해 경찰에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알몸을 강요하거나 촬영할 경우 성폭력특례법까지 적용돼 처벌받습니다. 또 경찰서에 순찰을 요청한 전국의 844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 주변과 취약 장소를 집중적으로 순찰할 계획입니다. 또 학교와 경찰서 사이에 24시간 비상연락망이 구축되고 놀이터나 공터 이면도로 등 뒤풀이 예상 지역 1,300여 곳엔 교사와 경찰이 합동 순찰을 돌며 막 나가는 졸업식 뒤풀이를 원천 봉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윤경입니다. 결혼 5개월 만에 이혼한 부부가 예단비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아내가 되돌려달라고 소송한 건데 그 액수가 무려 10억 원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전준홍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결혼한 김모 씨는 신랑집에 예단비로 10억 원을 건넸습니다. 신랑집은 신부집에 보내는 선물값, 봉채비로 2억 원을 돌려주고 8억 원을 가졌습니다. 양가 모두 상당한 재력가 집안입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주고받은 예단의 종류와 액수로 싸우기 시작했고 종교 갈등이 겹치면서 남편은 5개월 만에 이혼하자며 별거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내고 예단비 8억 원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단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전제로 주는 것으로 5개월 만에 이혼했다면 너무 짧아 결혼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으면 예물이나 예단을 돌려주는 것처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예물이나 예단의 경우 혼인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반환되는 것이지만 혼인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반환되어야 됨을 밝힌 판례입니다.